2017 한국기원총재배 시니어 바둑리그 준플레이오프 김영환 해설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양팀 역시 1대1 3부까지 갔네요. 일단 1대1이 되고 3부까지 간다면 서울 사이보그가 좀 이 절반의 성공이다 이런 예상을 했는데요. 네. 일단 그렇게 됐고요. 지금까지 두 번의 대결에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상대 있습니까? 전적이 불리한 쪽이 다 승리를 거두고요. 100번이 계속 승리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식으로는 좀 달라지는 결과를 예상할 수도 있겠는데 네. 뭐 삼국도 굉장히 치열할 것 같습니다. 먼저 출전 선수 명단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1국과 2국 서로 1승 1패씩 나눠 가졌습니다. 어깨를 나란히 했는데 삼국의 선수들 네. 김동현 선수와 정대상 선수가 출전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사이보그로에서는 정대상 선수냐 박영찬 선수냐 네. 근데 정대상 선수가 삼국 선수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얘기를 해주셨지만 상대 전적 면에서는 정대상 선수가 앞서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김동면 선수에게 정대상 선수, 박영찬 선수 두 선수 모두 이제 상대 전적이 앞서는 있는데요. 네. 정대상 선수가 조금 더 상대 전적이 조금 더 높습니다. 네, 하지만 뭐 승리를 가져가는 팀은 이제까지 달랐던 만큼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대국장으로 가보시죠. 2017 한국기원총재배 시니어 바둑리그 양 팀의 준 플레이오프 3국 시작하겠습니다. 네, 영화멀출산과 사이버오로 정규리그의 6승 6패 같은 승률을 냈고요. 전반기에서는 서울사이버오로가 승리를 거두고요. 후반기는 네. 또 양화멀출산이 승리를 거뒀거든요. 네. 과연 세 번째 대결에서는 어떤 팀이 승리를 거둘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지금 대국장 모습을 보니까 두 선수가 굉장히 긴장한 것 같아요. 지금 뭐 이런 바둑 두면서 긴장을 안 하는 것이 오히려 좀 이상하죠. 네. 네. 정대상 선수는 물컵을 들었는데 약간 손이 흔들리는 듯한 그런 제스처를 보였는데요. 네. 정대상 선수의 흑번입니다. 이 선수, 두 선수 모두 이제 입단이 정대상 선수는 82년도에 입단을 했고요. 김동면 선수는 이제 83년도에 입단을 했습니다. 한 35년쯤 된 거죠. 네. 그런데도 정말 이 중요한 대국에서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개인전보다요 단체전이 훨씬 더 긴장이 많이 되는 거죠. 부담이 좀 더 있죠. 네, 우리 팀 선수들이 다 응원하고 있고. 게다가 이렇게 자신이 마지막 주자를 맡았을 때 승패에 영향을 미칠 때 정말 어깨가 무겁습니다. 자, 두 선수의 상대 전적은 정대상 선수가 13승 7패로 앞서 있고요. 네. 오늘 출전하지 않은 이 박영찬 선수와 김동면 선수 두 선수의 또 상대 전적은요. 박영찬 선수가 11승 10패로 앞서 있거든요. 사이버오로가 두 선수 모두 앞서 있기는 한데 좀 정대상 선수가 더 많이 승리를 거두긴 했네요. 네. 네, 처진 날일자를 뒀는데요. 사실 뭐 하변 쪽 크게 들어가는 수라면은 뭐 이 정도 처진 날일자 정도예요. 여기서 이쪽을 가자니 또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다가오게 되면 조금 답답하고요. 네, 김동면 선수입니다. 딱 500승을 채웠는데요. 시니어 리그는 10승 11패. 정대상 선수는 이제 608승을 거두고요. 시니어 리그는 지금 9승 12패. 시니어 리그 성적으로 보면 또 김동면 선수가 앞서 있습니다. 그렇네요. 올해 6승 5패를 기록 중이고 정대상 선수는 5승 5패입니다.
김동민 선수도 정말 뭐또 아쉬운 판이 또한판 있었죠. 정규리그에서요? 네, 정규리그에서 손이 미세하게 떨어졌는데 그거를 이제 본인은 인식을 못했어요. 네. 근데 손이 나중에 미세하게 떨어진 부분이 이제 발견이 되면서 반칙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다사다난했죠, 정규리그에서. 반칙패, 시간패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좀 해프닝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네, 너무 좀 많이 나왔어요. 네, 흙에 돌을 띄우는데요. 일단 이 모양 자체는 되게 일단 기분이 좋은 흐름이죠. 하변을 확실히 차지하고 실리를 차지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두터워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인원 부분도 어느 정도 이제 좀 정리가 되는 거죠. 완화가 되겠네요. 정대상 선수는 치열한 바둑을 좀 즐겨 두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김동면 선수는 기풍이 어떨까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그냥 평범하다고 할까요? 이렇게 뭐 치열한 스타일도 아니고요. 그냥 뭐 평범합니다. 양 팀이 성적은 비슷하지만 선수들의 각각의 면모가 다른 게 사이버로는 좀 치열하고 전투형을 좋아하고 네. 이런 기사들로 짜여진 반면에 영화 멀출사는 좀 기본파가 많은 것 근데 사실 아마 뭐 감독이 처음에 선수를 구성을 할때 같아요.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선발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다 보니까 조합이 또 그렇게 됐어요. 네. 들여다봤는데요. 흙을 좀 지켜둘 줄 알았는데 우변을 돕네요. 일단 뭐 흙이 손을 뺐으니까 백도 공격을 해야 하는데요. 네. 아주 뭐이 적극적인 수법을 들고 나왔습니다. 네, 김동면 선수와 정대상 선수 상반된 기풍을 가지고 있는 두 선수는 과연 어떤 길을 걸어왔을지 두 선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56년과 57년생 김동면 선수가 한 살이 많고요. 일단은 83년과 82년으로 뭐 나이 차이와 일단 연도 차이가 비슷하네요. 네. 상대 전적이 7승 13패, 13승 7패로 정대상 선수 앞서 있고요. 올해 시니어리그 성적은 김동면 선수가 6승 5패로 정대상 선수보다는 좋습니다. 영암 월출산에서 뭐 김동면 선수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고. 정대상 선수냐, 박영찬 선수냐, 또 사이버로는 고민을 했었을 텐데. 네. 사실 이 우변 쪽 다관수요. 뭐, 두칸 정도 뛰면 가장 무난했던 것 같고요. 이제 다가오니까 백도 이 흑도를 뭔가 좀 가르면서 공격을 하긴 해야 되는데요. 저는 한이 정도 예상을 했거든요. 맞는다면 다시 이렇게 날릿대를 가서 이 돌을 몰아가면서 결국에는 이제 우변 쪽 들어가는 이런 진행이지 않을까 했는데 조금 더 이제 적극적으로 친것 같고요. 붙였습니다. 늘었어요. 이것은 막으면 여기를 끊겠다는 뜻인 것 같아요. 아, 가능합니까? 그 뜻인 것 같은데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나가면.
끊으면 지금 축은 안 되지 않습니까? 축이 되나요? 축은 안 되는데요. 백이 싸울 수 있어 보이는데요. 네, 여기 막아서 안 들었을까요? 막고 끊을 수가 안 된다면 뭐 여기를 있는 정도인데 흑의 이견도 오히려 악수가 되거든요. 네. 왜 여기를 안 막았을까요? 지금 백이 그냥 이었기 때문에 또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뭐 이렇게 된다면은 백이 조금 편한 거 아닙니까? 뭔가 지금도 이렇게 해서 차단을 하는 수가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이렇게 뭐이 정도의 진행, 이런 진행이 된다면 여기도 지금 거의 뭐 봉쇄를 당하는 겁니다. 그렇죠. 백이 이렇게 날짜를 가더라도 이렇게 봉쇄 당하거든요. 봉쇄 당하면은 좋을 일은 없어요. 그리고 이 중앙세점도 세 점도 네. 흑이 뭐 밀거나 날일자를 가게 되면 약한 돌이 되고요. 여기 막지 않은 것은 의문이네요. 흑이 좋은 행마가 아니었는데 오히려 좀 편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기분 좋게 연결을 했는데요. 다음에 만약에 손을 빼서 흙이 이쪽 오면은 여기도 굉장히 좀 답답하죠. 당장 받아야 하는 거죠. 뭐 받지 않아도 뭐 살긴 할것 같아요. 이렇게 둬서 여기를 치면 먹여치고 받아서. 이쪽을 다가오더라도 뭐 단수치고 이제 넘어가는 수가 있기 네, 때문에 살 수는 있어요. 악독이네요. 근데 워낙 많이 당하죠, 이 자체가. 상변으로 왔습니다. 지금 뭐 대국을 펼치고 있는 정대상 선수와 김동면 선수도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될 텐데, 사실 이두 팀을 응원하고 있는 팀 관계자들, 그리고 선수들, 그게 못지않게 더 긴장이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검토실에 많은 선수와 관계자들이 응원을 하고 있는데, 네. 참, 선수만큼은 아니겠습니다만, 얼마나 떨리겠어요. 근데 선수들은요,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좀 떨리다가 중간에 이제 대국을 하다 보면 그 네. 떨림이 또 사라지거든요. 바둑에 집중을 할수 있는 네. 건가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응원하는 쪽에서는 네. 수를 또 여러 명이서 이제 검토를 하다 보면 더 좋은 수가 나오고 하거든요. 여기 왜안 뒀지? 여기만 두면 우리가 우세한데? 이러면 더 정말 뭐 초조해지고, 더 정말 애가 탑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같이 검토를 할 때는 수가 굉장히 잘 보이는데 그렇죠. 또 막상 대국을 하면 수를 보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지금 이 자리 두고 싶네요. 바로요. 네, 보기에는 뭐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여기가 굉장히 좋은 자리예요. 집으로도 크고요. 다음에 이제 이는 또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네. 여기 정말 두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둬야 될지가 좀 어려워요, 바둑이. 지금 뭐 기본으로 본다면은 뭐 이런 부분도 두고 싶죠.
이 부근을 둬서 이제 중앙에 이 백석점을 이제 공격을 하는 의논수도 지금 두고 싶고요. 정대성 너무 선수가 굉장히 속깊하거든요. 네. 네, 좀 고민을 하고 있죠. 아무래도 이제 이 대국의 이제 중요성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정대성 선수가 이 정도면 굉장히 지금 장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마 선우국 선수 다음으로 속계파 아닐까요? 지금 참가하고 있는 선수 중에서는 사실 뭐 선우국 선수가 1번, 네, 정대상 선수가 2번인 것 같아요. 네, 2번 주자. 네. 사실 바둑을 둘때 수가 안 보여도 장구를 하지만 둘 때가 너무 많아도 장구를 하게 돼요. 아, 이어서. 두텁게 둡니다. 정대상 선수도 이 스타일 자체가요. 굉장히 좀 전투적이면서도 좀 무리를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오늘 무리요? 바둑은 네, 굉장히 단단하게 두네요. 아마 이 무리하면서 많이 또 당해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깨달음을 얻게 되죠. 확실히 그냥 있기만 했는데도 세점이 좀 이상한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백이 뭐이 정도 두어야 할것 같아요. 속이 뭐 이렇게까지 온다면은 여기는 아예 뭐 포기를 하고요. 큰 네. 자리를 계속 차지하면서. 저는 이 흑돌이 지금 뭐 안전한 돌이거든요. 이 돌이 여기가 끊어진다고 해서 이 돌이 뭐 공격당하거나 그런 돌은 아니니까 네. 여기를 밀어가는 것이 훨씬 더 힘이 좋거든요. 다음에 여기를 또 뻗었을 때뭐 건너붙인다든지 이런 수단도 있고요. 힘이 전혀 좀 다릅니다. 손이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쪽을요. 뭔가 이제 돌이 자꾸 이 중앙으로 향하고 있어요. 이건 삭감이라고 봐야 하나요? 어떤 의미로 봐야 하나요? 삭감이라기보다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모양을 이제 좀 키워가겠다. 이런 작전으로 보여요. 모양을 키우기에는 좀 후하기는 한데요. 사실 중앙 부분은 흙도 키울 수 있는 부분이어서 지금은 서로 이제 네, 누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 중앙에 누구 힘이 더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흙이 그냥 변으로 받아두는 것 말고는 어떤 수를 또 생각할 수 있을까요? 다르게 든다면은 여기를 이제 뭐 붙여서 그런 것도 생각할 네. 수가 있는데 이것은 뭔가 이제 좀 축이 유리해야 하거든요. 네, 지금은 지금 축으로 잡힙니다. 네. 네. 흙이 안 되죠? 그렇다면 그냥 이렇게 지키는 수단도 있고요. 붙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하는 방법. 김동면 선수와 정대상 선수, 80년도 초반에 프로가 돼서 다수의 기전에서 본선에서 활약을 했는데요. 자, 붙였다는 것은 치면은 글쎄요. 보통은 끊을 수 있을 때 붙이는데요. 네. 그충머리를 활용할 수 있는 수가 있을까요? 여기는 붙이더라도 받아줘도 지금 축이에요. 큰 의미가 없고요. 그 옆은 어떨까요? 여기요? 네. 일단 충머리가 되긴 합니다. 이를 저가도 죽인가요? 아, 그냥 늘었네요. 네, 뭐 흙은 이어주는 정도죠. 네, 네. 지금은. 뭔가 어깨 짚고 든 것과 똑같이 된 것 같아요. 그쪽에서 또 밀어요? 아, 또 밀었네요. 예상과 전혀 다른 형태가 됐는데요. 있는 것이 무난한데요. 네. 그리고요. 지금도 있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넣은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흙이 여기보다는 이쪽이 더 낫거든요. 네. 이쪽에 있어야지 다음에 이제 이 상변 쪽 세력이라든지 뭔가 이제 지우는데도 여기보다는 이쪽이 훨씬 나은데요. 글쎄요. 정대상 선수는 이쪽에 이제 공배를 조금 더 메워서 여기를 조금 더 강력하게 하겠다. 그런 뜻인데 그래도 이쪽이 더 나아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 점을 씌워 놓습니다. 뭔가 좀 오늘 판을 두텁게 짜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네. 좀 뭐 더 안정적으로 두려고 하는 건데요. 네. 네, 영암 월출산과 사이버오로의 준 플레이 오프 3곡 초반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이어보시죠. 2017 한국기원 총재배 시니어 바둑리그 준 플레이오프 3곡입니다. 1, 2국은 양 팀이 한 판씩 나눠 가졌는데요. 자, 지금 흙이 이렇게 날일자를 가자. 네. 백이 이제 여기로 왔어요. 사실 이 아마추어 분들의 가장 큰 이 단점이 뭐냐면 버릴 줄을 모른다는 거거든요. 아마 여기 오면은 이 석점 위험한데 그러고 이제 무조건 살리는 쪽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살리는 쪽을 선택을 하면 양쪽이 다 위험해집니다.
양쪽이 위험해지거든요. 그 유명한 양곤마군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갔는데요. 네. 저는 사실 이 정도인가?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쪽 그쪽은 부근으로, 네, 바로 그게 그쪽으로 갈 수도 있었겠네요, 그럼. 갈라서 가는 것이 좀 겁이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백의 지금 의도는요, 흑에게 이쪽으로 그냥 뭐 잡아달라는 거예요. 이렇게만 된다면 이제 이것은 백이 원하는 그림이 되는 겁니다. 뭐 완벽하죠? 이건 네. 땡큐겠네요. 지난 정규리그 마지막 라운드였나요? 정대상 선수의 대국을 중계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승부처에 마지막 승부처에서 정대상 선수가 이렇게 안경을 닦으니까 해설자가 이러더라고요. 저렇게 안경을 닦는다고 수가 잘 보이는 건 아니지만. 네. 저는 그것도 아마 오래된 좀 습관일 겁니다. 네. 근데 뭔가 마음을 가다듬는 그런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특히 이제 뭐 출기 상황에서 제가 안경 닦다가 아주 뭐 위험한 상황이 생기는 거죠. 네. 찔러둔 것은 아무래도 뭔가 이 부분을 지금 손을 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손을 빼도 뭐 잡히진 않는데요. 네. 여기 다음에 이제 이렇게 들어오면 백은 맞고. 네, 이쪽 뻗는 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뭐 살아 있습니다. 흙이 이런 것도 선수가 되고 하면 이제 흙이 굉장히 두터워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변의 백이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선수를 뭐 이선에 호구쳐서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우변 쪽 백이 뭐 들어가거나 하기는 좀 어려워요. 이게 뭐 들어간다면 뭐 이런 곳을 이제 붙여서 가거나 해야 하고요. 네. 백이 어디를 둬야 될지 참 어려운 바둑이네요. 이쪽을 두는 정도인가요? 네, 집을 내어주고 백도 두툼을 차지하고 이것은 또 패까지 해서 상당히 또 복잡해질 수도 있겠습니다. 처음에 뭐 떠오르는 것은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조금 전 같이 네. 댓글을 짓고 뭐 붙이는 수. 확실히 지금은 우변으로 직접 들어가기에는 좀 백이 얇군요. 들어가는 것은 너무 위험한 작전이죠. 네. 여기 들어가게 되면요. 들어간다면 뭐이 정도인데, 씌워가면은요. 너무 얇아져요. 이렇게 돼서는 백이 아주 곤란합니다. 괜찮다면 이제 이쪽 부근을 이제 봉쇄를 해서 뭔가 이제 중앙 쪽을 키우는 작전. 바둑에서 이제 특히 내가 다음에 어디 둬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다. 이럴 때는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상대방이 뭐 어디 둘까? 그 상대방이 두는 곳이 너무 좋은 곳이라면 네. 그곳을 이제 못 두게 먼저 하는 것도 이제 한 가지 방법입니다. 백도를 지켜주는 쪽을 선택합니다. 저렇게 뭔가 멀리서 묵묵하게 지켜보는 그런 기다림이 바둑에서는 필요하잖아요. 네.
꼭 바둑판 앞에 앉으면 좀 조급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아예 요변에 결정을 하나요? 이제는 어느 쪽일까요? 지금은 상대 쪽일 것 같아요. 좀뭐 좁기는 하지만 네. 이런 곳을 이제 띄어서 상변에 백집을 이제 지우는 것과 백이 있는 식으로 이제 또 붙여간다면 같이 키우는 거죠. 같이 키운다면은 우변의 흙의 폭이 조금 더 넓어 보입니다. 유독 오늘 초반에 신중한 두 선수입니다. 오늘은 지금 뭐 초반이 아니라요. 이한 판으로 이제 팀이 플레이오프를 진출하느냐 마느냐 그렇죠. 이런 중요한 대국이기 때문에 네. 손이 뭐 빨리 나갈 수가 없죠. 손이 빨리 나가고 승리를 거두면 참 좋은데요. 손 빨리 빨리 두다가 지게 되면 원망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네, 주위의 쓴소리를 어떻게 감당을 네. 하겠습니까? 뭔가 평상시에 정대상 선수라면 그냥 한칸 뛰는 수보다는 네. 뭔가 다른 이색적인 수를 들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뭐 거의 동세가 되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 네. 막혀 있다고 봐야 돼요. 이런 식으로 지금 거의 뭐 막혀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역시 반대쪽인데. 위쪽으로 가서 같이 지우는 쪽을 간다면은 같이 치운다면은 그게 좋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형식 판단을 한번 해보면은요, 지금은 뭐 맷집 맷집 이렇게 따지기보다는 모양으로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면, 네. 하변 쪽에 백의 모양 있죠? 이 모양과 좌변 쪽에 흙의 모양을 뭐 비슷하게 만들면 되는 겁니다. 흙의 입장에서는요. 그리고 상변 쪽, 띄어서 우변 쪽 모양과 이 상변 쪽 모양. 여기서 이제 조금 더 흙집이 크면 되는 거거든요. 상변을 한번 둬둬서 이 모양보다는 이 모양이 조금 더클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아, 한 칸을 뛰네요. 그러니까 평소의 스타일이 아니죠. 네. 사실 장고에 들어가기도 했고 그냥 한눈에 들어오는 수를 안둘줄 알았는데 그 자리를 선택합니다. 네, 백도 이제 붙여서 뭔가 이제 흠집을 내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흙이 또 어떻게 두느냐. 이렇게 좀 뻗고 조치면 바로 막아서 사실은 이제 잡으러 가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아, 전체를요? 주위가 지금은 강하니까, 두터우니까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잡으러 가는 것도 사실은 좀 어렵고요.
이쪽으로 뽑는 것도 지금은 뭔가 이제 살려주겠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런 쪽으로 오면 잡으러 간다는 겁니다. 확실히 백이 어떻게 타개를 해야 할지 어렵긴 하네요. 워낙 주위의 돌이 두터워서요. 답답하네요. 뭐 이런 것도 없더라도 쉬어가면 네. 겁나는데요. 다음에 이제 이런 곳을 또 선수로 이제 말을 하겠다. 꼭 선수라는 보장은 없지만 거의 그래도 선수가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흑은 지금 뭐 이쪽으로 가야 할것 같아요. 네. 네, 바로 차단이 가능하죠. 손을 빼도 백에게는 별 수단이 없다는 거군요. 오늘의 정대상 선수는 그냥 받아줍니까? 평소에 정대상 선수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중요한 판에서 선수들이 마음을 가다듬고 좀 다르게 두잖아요. 근데 초읽기 몰리고 좀 급박한 상황이 오면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그거는 뭐 그동안 몇십 년간 몸에 배어 있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급한 상황에서는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뭐 지금 상변 날이자 너무 두고 싶은데요. 이곳은 너무 두고 싶어요. 베개 모양을 이제 또 지우는 의미도 있고요. 네. 일단 여기 날일자 못 간다면 뭐 입구자 정도거든요. 입구자 정도는 그때 지키면 될까요? 네, 지금 뭐 이렇게 지켜도 뭐이 정도 지켜도 이 정도 선까지는 이제 집을 만들 수가 있고요. 100이 뭔가 굉장히 넓어집니다. 여기를 집을 만들기가 어려워요. 나빠져서. 상변도 열려 있고. 과연 절호점을 갈수 있을지. 그러게요.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 이 들여다보는 곳이가 선수로 거의 뭐 당할 것 같다 이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선수로 당하기 싫다는 거예요. 어떻게 받을 건지 물어보는 건데요. 여기 호구 치면 같이 호구를 칠, 저 치면 호구를 칠 겁니다. 백도 기세상은 저치고 싶긴 한데요. 네, 저쳤습니다.
특히 부친수가 글쎄 이 다음 수를 좀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부친수는 일단 뭐 좋은 수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워요. 아까 얘기해 주셨던 그 눈목자 간의 약점이 좀 보완이 된것 같아요, 백이. 네, 그렇죠. 이쪽 모양이 좀 깔끔해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요. 이 속정은 지금 요석은 아니죠. 이렇게만 가더라도 글쎄요. 여기는 지금 패석인데요. 그것도 이 패석도 뭐 깔끔하게 먹는 것도 아니에요. 연결하는 수가 있고. 물을 굉장히 많이 드시는데요, 정대상 선수. 확실히 1, 2국이 먼저 진행이 되고 3국은 단독적으로 펼쳐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대국장이 좀 정적이 흐르는 게 느낌이 좀 사뭇 다릅니다. 처음에 이제 한 번에 세 경기가 동시에 치러지면, 내가 이겨도 우리 팀 나머지 선수들, 내가 치더라도 나머지 선수들이 이기면 이길 수 있지. 뭐 그런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조금 더 편하게 둘 수가 있거든요. 네. 지금 1대1 상황이니까, 그렇죠. 네, 지금은 뭐 편할래야 편할 수가 없습니다. 승부판이기 때문에. 여기를 지금 뭐 살리고 싶은 곳은 아니에요, 이쪽은. 그쪽을 살려서 뭔가 흙이 얇다거나 하면은 뭐 상관이 있겠지만, 호구를 쳐드네요. 근데 이렇게 되면요. 흙이 지금 여기를 두고 이제 백이 중앙 부분이 아주 두터워진 거죠. 이것은 흙이 확실하게 좀 불만입니다. 한 곳을 또 들여다봤어요. 일단 응수타진의 의미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도 이제 120개 이렇게 가면은요. 다음에 이쪽 오더라도 여기는 봉쇄가 되는 거죠. 지금 그렇게 돕죠? 이 돌이 없으면 이제 뭐 봉쇄를 안 당하는 건데 네. 이걸로 인해서 이제 이쪽은 확실하게 이제 봉쇄가 되는 겁니다. 그쪽으로 뭔가 트게 된다? 흙이 얻은 것이 이쪽 잡는 정도가 이제 남아있는 정도거든요. 상중앙이 너무 깔끔하게 된거 아닌가요, 백이? 너무 깔끔해졌죠?
공을 뺐어요. 뭐이 정도 선에서 이제 막아서 이 상변 쪽을 이제 집을 만들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완벽하게 된 이유가 이제 오히려 흙이 이런 곳을 두면서 벽을 조금 두텁게 만들어준 겁니다. 확실히 아까 그냥 상변을 날일자로 흙이 뒀을 때랑은 경계선이 완전히 달라질 것 같아요. 네. 백도 지금 뭐 반발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뭐 막는 정도인 것 같고요. 중앙에는 흙이 끊고 나오는 맛이 없습니까? 이쪽 결과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거죠.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이 부분 정리에 따라서는 이제 뭐 이쪽을 끊고 그 젖히거나 이제 뭐 이런 식이 돼서 이쪽 차단에서 이들과의 어떤 수상전 뭐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죠. 근데 백이 안 된다 그러면은요, 흙이 이쪽을 둘때 그냥 이제 이쪽으로 막아서 또 변신할 수도 있는 곳입니다. 또 타이밍이 중요하겠네요. 네, 김동면 선생님, 이제 남은 시간이 5분대로 줄어들었고요. 인원수가 가능할까요? 광수인데요. 이쪽으로 막는 것은 뻗어서 흙이 좀 곤란해 보입니다. 여기까지 선수거든요. 그럼 이쪽을 끊어도 나중에는 뒤로 연결하는 수가 있어서 이수가 가능하다면 재경수인데요. 오, 갑니다. 지금 일단 중앙 쪽 부근에서는 정대상 선수가 흐름이 조금 이상해지고 있어요. 네. 1, 2구 모두 또 역전패였거든요. 그랬었죠. 네. 유리한 쪽이 패했어요. 그리고 상대 전적에서 밀렸던 선수들이 다 승리를 거뒀고요. 네. 백이 승리를 거뒀고요. 자, 일단은 뭐 흙은 끊어야죠. 여기는 끊고. 뭔가 벨이 무리 같아 보이는데 네. 막상 뭐 이렇게 단수를 치면요. 뻗는다면 이것은 잘안 되죠. 뭐 이렇게 막고.
밀고. 네, 아예 밀고 젖혀서 드는 건. 뭐 이런 식으로 두면 이제 이것은 100이 안 됩니다. 네. 일단 뭐 흙은, 네, 끊는 수 말고는 다른 수는 생각하기 어려워요. 평소에 정대상 선수면은요, 저 끊는 거한 1초도 안 걸립니다. 자, 여기를 끊으면 또 이렇게 단수를 쳐야 되나요? 바로 들어가서. 이쪽을 밀 때가 또 백이 쉽진 않네요. 바로 막을 수가 없는 건가요? 뭔가 흙의 입장에서는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끊으면 뻗는 정도겠죠? 혹시 지금 밀어도 거의 뭐 수가 난거 아닙니까? 뻗어서 장문과 나오는 것이 맛보기죠.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있을 거예요. 정대상 선수가 이렇게까지 신중한 기사였나? 네. 네. 네, 사실 시간 안배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또 그렇죠. 초읽기에 몰리면서 또 실수가 나왔던 그런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너무 당연해 보이는데요. 여기서 왜 이렇게 시간을 소비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아까 물 많이 마실 때부터 뭔가 알아봤어요. 그쪽을 먼저 끊어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근데 백도 지금 여기 너무 두고 싶긴 한데요. 백도 여기 너무 두고 싶었어요. 여길 두고. 여길 때려내면 이쪽도 젖혀서 서로 이제 따로 갈길 가는 겁니다. 여기도 워낙 커서요. 자, 정대상 선수, 여기서 뭔가 이제 크게 한번 싸우자. 네. 실기를 하고 있었나요? 뭔가 일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요. 양쪽을 뭔가 엮겠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 네. 수순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데요? 그리고 일단 중앙 쪽에 수가 나지 않는다면 중앙에는 워낙 큰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보태줬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서 반대쪽을 끊어갑니다. 이제는 네, 백도 그렇게 뭐 돌아가고 싶은 곳이거든요. 중앙 부분에서 흙이 일단 손을 봤기 때문에 흙도 지금 뭐 이쪽 부분 이렇게 잡거나 하는 것은 불만이에요. 뭐 이렇게 단축치거나 해서 잡기만 하더라도요. 좋을 게 없어요. 여기까지 이어졌고 이 부분도 두터워졌기 때문에. 중앙을 해놓고 두니까 또 물러서네요. 네. 자, 이제 정대상 선수가 오히려 최일기에 더 빨리 몰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예상도를 한번 해볼까요? 뭐 이렇게 젖혀가는 수 나가게 되면요 초의 길이 시작하겠습니다. 밀어야 하는데 30초, 하나, 둘, 셋, 넷, 이거 다섯, 만만치 않아지는 거 여섯, 네, 일곱, 이것은 여덟, 백이 아홉, 오히려 좀더 열. 답답하긴 할것 같은데요. 네 번 남았습니다. 흑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든 세 점은 살리고 봐야겠네요. 그냥 뭐 상변적으로 둔다면 이제 네. 백도 타협을 할 거고요. 워낙 일단 뭐 악수를 많이 뒀기 때문에 화면을 네, 살리려면 뭔가 이제 움직이는 쪽을 아마 계속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젖혀갔어요. 아, 저기 뭐 너무 어려운데요. 뭔가 인원 타협 쪽도 생각을 할 수는 있긴 한데요. 근데 이것이 만약에 이렇게 둬서 백이 좋다면은 백은 이기를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둬서 바둑이 백이 나쁘다. 그렇다면은 이제 이길은 지워야 되는 거죠. 네. 자, 이제는 뭐 서로 올인입니다, 여기. 피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아까 참고도로 그려봤을 때는 뭐 흙도 쌓을 만한 그런 네. 그림이었는데요. 문제는 흙이 이 부분에서 좀 수를 늘리고 여기 이제 나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런 것도 이제 쉬워 가면은 가능할 것 같아요. 백이 바로 나오는 것은. 여기도 선수고요. 뭐 30초. 이렇게만 가도 하나, 둘, 셋, 넷, 백이 다섯, 잘안 됩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세번 남았습니다. 네, 서로 어려운 싸움입니다. 정대상 선수 초읽기 2회 사용했고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갑니다. 서로 요석이 걸려 있기 때문에 여기서 거의 뭐 네. 승부가 결정날 가능성이 높아요. 과연 어떤 선수의 수읽기가 더 정확할까요? 2017 한국기원 총재배 시니어 바둑리그 준 플레이오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화 멀출산과 사이버워로의 준 플레이오프 이제 3공만 남아 있습니다. 서로 1대1의 상황인데요. 이 바둑의 승리팀이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게 됩니다. 근데 아직 이제 한 수도 못 떴어요. 네, 김동민 선수도 이제 초읽기에 올렸습니다. 자, 이 부분만 없다면은 백이 충분히 싸울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문제입니다. 그렇게요. 일단 이것은요, 뭔가 이제 또 타협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뭐 이렇게 뻗으면 여기를 막겠다는 뜻이고요. 이쪽을 지금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나오면 그건 이제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물론 한점 잡히는 것도 크지만은 중앙이 다 제압이 된다면 30초, 백이 하나, 손해 둘, 본거 아닙니까? 셋, 꼭 넷,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다섯, 상변 쪽을 여섯, 백은 이제 일곱, 뭐이한 점을 여덟, 잡으면서 이제 아홉. 정리가 되는 거고요. 네. 그렇다면 우변 쪽도 자연스럽게 지워진 거거든요. 근데 흙이 얻은 것은 뭐 이쪽 잡는 정도예요. 그 부분은 조금 진행이 더 되고 난 다음에 네.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김동면 선수의 선택도 이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봐야겠네요.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하나 네, 네번 보냅니다. 남았습니다. 네, 김동면 선수 이제 좀 수도를 좀더 지켜봐야겠어요. 김동면 선수가 과연 또 여기서 전체를 잡으려는 수만 지금 생각을 하는 건지.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정동민 선수 생각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이쪽을 네. 읽고요. 여기까지 찌르는 것이 가능한가요? 30초, 하나, 둘, 셋, 넷, 이쪽을 다섯, 잡을 수는 있는데, 여섯, 이제 뭐 완벽한 일곱, 바꿔치기죠? 여덟, 아홉. 중앙을 버리고 백은 상변을 취하고 하는 건데요. 들어가네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 결과가 된다면은 흙이 그래도 우세하다고 봐야겠습니다. 여기를 지금 연결을 안 해둔 이유는요. 여기는 석점은 살아갈 수 있지만 대신에 이제 여기를 네. 잡히게 되거든요. 그거보다는 이 석점을 버리더라도 이쪽을 살리는 수를 남겨놓는 것이 득이다 이런 뜻이고요. 나중에 뭐 살려두면 거의 선수겠네요. 네, 선수입니다. 30초, 하나, 둘, 바꿔치기 백이 뭐 셋, 이렇게 살리기도 넷, 어려워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해서 아홉, 만약에 열, 103번 남았습니다. 뭐 이돌을 살리려고 한다면 흙이 두터워지기 때문에 이돌도 지금 위험해지고요. 네. 전체가 너무 얇아집니다. 그건 여기를 이제 뭐 끊는 정도인 것 같아요. 이쪽을 밀면 잡는 정도고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번더 다섯, 밀고 끊느냐 여섯, 아마 그 일곱,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을 여덟, 겁니다. 네. 아홉. 잃어갔습니다. 반대로 밀리는 것이 아프니까 먼저 하나 더 밀어놓고 난 다음에 끊겠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어찌됐든 타협이 됐습니다. 된다면은 흙이 우세한데요.
쪽 중앙이 아무래도 좀 붙어왔을까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또 베개 집을 많이 깼으니까. 그냥 뭐 잡아두면 무난한 것 같은데요. 그냥 잡아두면 다음에 이제 이런 곳 젖혀서 이돌에 대한 공격, 이 중앙 쪽 백도 확실치 않고요. 이렇게 둘 거였으면 아예 그냥 하나 더 밀어놓는 건 어땠을까요? 끊기 전에요? 네. 더 밀어놓는 것이 뻗으면 그때 끊고 이렇게 되는데 수가 4수. 그것도 뭐 가능은 했겠습니다. 정대상 선수 지금 여기 지금 이렇게 나가는 자체가 너무 이상하죠. 이상하죠. 아래가 지금 너무 두터워지잖아요. 그냥 잡았어야죠. 이걸 뭐하러 나갑니까? 사실 3칸 벌려져 있는 것도 좀 그래도 나중에 들어가는 맛도 있지 않았습니까? 아, 이 부분요? 하변에요. 하변 네. 저기요? 만약에 그냥 잡아놨으면 뭐 조금이라도 맛은 있었죠. 네. 지금 여기가 너무 두터워졌어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백, 두 번 남았습니다. 일단 뭔가 집으로 간다면 여기를 일단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집으로 너무 큽니다. 여기 이렇게 한번 뻗게 되면 너무 커요. 뭔가 이제 이 돌이 지금 약하다고 생각을 한 건데 흙은 좀 쉽게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것도 이제 붙이고요. 그럼 이제 띄어서 네. 선수 차지하고 또 상변 뻗거나 하고요. 아예 젖혔어요? 근데 정대상 선수가 뭐 집으로는 확실하게 우세하다. 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로 뻗는다면 젖히겠다는 뜻이죠. 꺼놔서 30초. 하나, 둘, 그럼 셋, 밑으로 넷, 못 뻗는다는 다섯, 얘기인가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두 번 남았습니다. 네, 이제 두 선수 모두 초읽기 2회 남았습니다. 걔도 뻗을 수는 있죠. 뻗고요. 붙이고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뻗어서 두면 됩니다. 여덟. 자, 정대상 선수가 이제 3, 4으로 내려서면서 뭔가 이제 생각을 하고 섰거든요.
붙여갑니다. 이 부분을 또 선수로 정리하고 또큰곳 두겠다 이런 작전이죠.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뭐 흙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요. 여기를 아예 이 수도 지금 가능할지 30초, 모르겠습니다. 하나, 둘, 그렇게 막는 셋, 수요? 넷, 다섯, 끊으면 있고요. 여섯, 일곱, 여덟, 넣고요. 아홉, 열. 여기를 이어요. 그 마지막 한번 남았습니다. 여기 끊는 수가 있거든요. 일단 백은 수를 네, 뭐 이렇게 메워야 하나요? 치거나 한다면 여기를 끊고 이쪽으로 있는 것은 밀어서 수가 나죠. 이쪽으로 막아야 돼요. 네. 여기를 젖혀요. 여기를 바로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네, 자충의 의미군요. 이것은 백의 한수 마지막, 부족입니다. 하나, 둘, 의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하고 아까처럼 막겠다는 네, 그런 뜻인 것 의미인가요? 같아요. 자, 막아서 넘어가는 수가 성립이 된다면요. 되게 이렇게 붙이고 지금 젖힌 30초. 것도 굉장히 손해를 본 거죠. 그러네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손해 많이 봤는데요. 흙에 그냥 들어간다면 백의 도서 뭔가 집을 만들어준 네, 느낌이거든요. 그렇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거기는 굉장히 큰 자리예요. 네. 자, 그한 수로 우변이 거의 다 지금 집이 됐죠. 이제 이렇게. 흙이 분수도 크지만 그래도 백은 한점 잡는 게 정수인 거죠? 네, 한점 잡는 것이 네. 워낙 크기 때문에요. 뭔가 이제 이런 식으로 백이 이제 나가는 수가 되느냐인데요. 뭔가 이 부분에서 이제 살리는 수. 30초. 하나, 둘, 근데 셋. 뭔가 이런 정말 수가 있어야 승부시네요. 돼요. 네, 백의 다섯, 입장에서는 이런 수가 좀 여섯, 있어야 합니다. 일곱, 여덟, 아홉. 아, 그게요? 그게는 오히려 흙을 도와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뽑기만 하더라도. 깔끔해졌죠? 깔끔, 네. 그런데 지금 뭐 인원 수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떻게 되죠? 여섯. 네. 갑니다. 백은 못 때릴 것 같은데요?
근데 못 때린다면 흙이 때려내고 상대는 젖혀 있는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요. 우변을 지우더라도 뭐 남는 게 없는 장사예요. 30초. 하나, 둘, 셋, 고개를 넷, 끄덕이는 김동면 다섯, 선수입니다. 여섯. 포기를 하는군요. 세상에, 너무 큽니다. 그리고요? 여기를 지금 때려내면요. 이게 만약에 때려내면. 백이 뭐 이쪽 젖히는 정도거든요. 여기는 젖히더라도 뭐 이쪽 끊어서 잡는 수도 계속 남아 있고요. 여기 젖히고 뭐 젖혀 후구 치고 젖혀 있는 자체가 집으로도 이렇게 보면은 거의 이 자체가 30초, 백이 열집 하나, 이상 생기는 겁니다. 둘, 흙도 셋, 여기를 때려내고 넷, 이쪽 생기는 것이 다섯, 합치면 여섯, 20집은 되는 일곱, 곳이에요. 여덟, 아홉, 열, 우편쪽. 백, 마지막 한번 남았습니다. 김동민 선수는 뭐 때려내야죠, 한 점. 이쪽으로 이제 때려내야 합니다. 정태상 선수는 마지막, 하나, 백이 젖히는 둘, 게 싫었을까요? 셋, 넷, 네, 그런 다섯, 것 같아요. 여섯, 이선에 일곱, 그래서 하나 네, 끊어놓은 여덟, 걸까요? 아홉.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차이가 많이 아홉. 벌어졌네요. 만이라면은 어느 정도?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 네. 지금 여기 하변하고요. 여기하고 합쳐도 여기보다 집이 작아요. 그렇다면 흙은 중앙과 우변이 또 네, 남아 있는데요. 중앙과 우변이 있는데 이 하나로 지금 네. 감당을 해야 하거든요. 근데 여기도 지금 집 모양이 쉽게 보면 뭐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셔야 돼요.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생각보다 백집이 그렇게 크지가 않죠. 글쎄, 정대상 선수도 그냥 여기 뻗으면 쉬운 것 같은데요. 일단 그쪽이 집으로 큰 굉장히 자리, 클것 네. 같은데요. 뭔가 노리는 게 있습니까? 네, 뭔가 이 전체를 지금 뭔가 노리는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 뻗어서. 둘, 연결이 셋, 안 된다는 거죠. 넷, 다섯, 여섯. 그 수도 지금 흙이 여기를 두면요. 지금 여기를 버릴 수는 없고요. 이렇게 지켜야 하는데 여기를 또 찌르면 또 받아야 합니다. 안 받으면 찌르고 단수 치면 또 끊어져요. 그렇게 돕죠.
보세요. 여기를 지금 찌르면 어떻게 되나요? 네, 일단 이쪽 연결고리를 차단을 한 겁니다. 백이 아 전체가 연결이 힘들까요? 사는 수가 있기는 해요. 백은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면 살긴 합니다. 뭐 이렇게 해서요. 근데 밑에 한 점 끊으면 마지막 하나 끊으면 또 둘 뻗어서 둬야 되는데 밀면 네 다섯 그게 또 어떻게 여섯, 됩니까? 네 잡히지는 않아요. 네 그쪽이요? 그쪽은 살 수 있을까요? 그쪽도 살기는 하네요. 네 여길 단수를 치고 이렇게 둬서 여기 지금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두고 아... 살기는 합니다. 좀 웅크리고 살아야겠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게요? 그게는 정말 위험한 거 아닙니까, 이제는? 그게 먼저 이쪽으로 오면요. 이거는 위험해요. 아까 장면도 그게 백이 사는 것이 어려웠네요. 마지막 이렇게 두면 하나, 둘, 이게 이쪽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넷, 뭐 이쪽을 끊거나 다섯, 바로 여섯, 이렇게 메워가도 여기가 이제 단수가 되니까요. 여기가 선수한 집이 아니라 후수한 집이 되죠. 정대상 선수가 뭔가 여기서 끝을 내려고 하는데 사는 수가 생긴 것 같아요. 여길 두면 끊어야죠. 네. 여길 두면요. 마지막 하나 둘 여기 한 집이 나니까 셋, 이쪽 넷, 집을 없애면 다섯. 여기를 두면 이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도 끊으면 일단 빠졌어요. 이제 또 사는 수가 없어진 거 아닙니까? 이제는 사람 수가 또 없어졌어요. 뭐 아무리 좌하 뭐 잡는다고 해도 중앙 잡히면 끝이잖아요. 네, 그렇죠. 마지막 좌하는 지금 뭐 잡히지도 않습니다. 잡히지도 않나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은 흙이 이기는 길이 너무 많아요. 여기 또 두지 않고요. 여기 지금 끊어도 흙이 지금 연결해야 하거든요. 손에 많이 봤죠. 그럼 지금 여기 끊어도 네. 이렇게 둘 수가 없습니다. 네, 일단 잡으러 가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정대상 선수 마지막 승리를 본인이 팀 승리를 확정 짓기 지금 일보 직전입니다. 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끝으로 안 되죠? 뭔가 비틀어 갔는데.
연결이 끊겨서는 뭐 안에서는 삶을 도모할 수가 없으니까요. 정말 뭐 서울사이버로가 강한 것이 주장인 마지막 선욱 선수가 하나, 사실 최근에 컨디션이 굉장히 안 둘, 좋아요. 계속 좀 패하고 있어요. 다섯, 근데 여섯, 2장, 3장이 승리를 일곱, 거두면서 받쳐주고 네, 있잖아요. 팀이 계속 승리를 거두니까요. 네, 돌을 거두었습니다. 사실 급 초반에는 정대상 선수가 좀 유리한 흐름이었고, 또 사실 오늘 이후에는 바둑은요, 네.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이제 뭐, 네, 초반에 이은 것이 잘못된 것 같아요. 거기를 막아서 차단했어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조금 계속 밀렸습니다. 네, 마지막에 대마를 포획하면서 승리를 결정짓는 정대상 선수입니다. 네, 마지막에 값진 1승입니다. 네, 정대상 구단이 승리를 거두면서 사이버오로가 영암 월출산을 꺾습니다. 네, 이렇게 사이버오로가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게 되네요. 네. 네, 오늘 준 플레이오프 경기 참 1대1의 상황에서 마지막 주자를 맡은 정대상 선수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1, 2국에 선홍국 선수, 오기철 선수가 승리를 거두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네. 그 승리가 뭐 1대1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그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3국까지 왔고 3국에서는 결국에는 이제 뭐 상대 전적이 우세했던 정대상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서울사이버오로가 지금 플레이오프에 진출했는데요. 사실 서울사이버오로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이제 뭐 우승이 강력한 팀이다 뭐 이런 네. 평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초반에는 성적이 그리 좋지 못했었죠. 마지막까지요, 이 팀은 거의 뭐 9-4-1승으로 올라온 팀이에요. 네. 근데 지금 이제 플레이오프 진출하고, 글쎄요, 선욱 선수가, 주장인 선욱 선수가 좀 최근에 뭐 좋지가 않지만, 2, 3등이 계속 받쳐주면서, 그렇습니다. 팀이 아주 지금 흐름이 좋아요. 그게 선욱 선수까지 가세를 한다면, 이 팀은 정말 무서운 팀이 될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한 팀이 될것 같은데, 정대상 선수의 수운도 좋았지만, 나종훈 선수의 승리가 정말 예상에 값진 1승이었거든요. 근데 마지막 라운드부터요. 네. 이 나종훈 선수 그 마지막 라운드 패하면은 팀도 탈락이거든요. 근데 7전 7패를 하고 있다가 여덟 번째 만에 이긴 1승이 팀을 일단 포스트 시즌에 진출시켰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1승 14패였던 오기철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또이 3국까지 끌고 가게 됐고요. 3국에서 정대상 선수가 결승골을 넣었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값진 1승을 거둔 사이버오로 팀입니다.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사이버오로 팀 선수들 만나보도록 하죠. 네, 오늘 승리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3국은 뭐 나중에 진행이 됐지만 1국을 이 주장전에서 패했어요. 근데 나종훈 선수가 또 값진 1승을 해주셨거든요. 우선 소감 물어볼게요. 처음에는 괜찮게 풀리는 듯 했다가요. 중반전에 좀 제가 만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제 후반에 안 좋아졌는데, 네. 이제 상대가 조금 이제 뒤에 처리가 잘못되는 바람에 다시 제가 재역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나종훈 선수 사실 오늘 대결도 이 상대 전적이 굉장히 좀 밀리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 마지막 라운드에서도 김일환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고 오늘도 오기철 선수에게 상대 전적이 굉장히 나쁜데 승리를 거뒀어요. 어떤 네, 그런 부분에 뭔가 뭐 마음가짐이 좀 있었나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그동안 제가 이제 오랜 세월 이제 다 지켜봐오던 분들인데, 이 시합을 하면서 유리했던 바둑을 역전당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바둑을 두는 과정 중에서는 항상 뭐 제가 밀리면서 바둑을 둔다는 생각을 안 하고 뒀는데, 네. 이상하게 끝날 때만 되면은 제가 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살아오면서 참 그런 부분들이 많이 그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네,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또 정대상 선수가 기분 좋은 승리를 거두셨는데, 오늘 바둑이 초반에는 좀 흐름이 좋으셨던 것 같은데, 이 중반 돼서 좀 어렵게 짜여지지 않았었나요? 총평 좀 부탁드립니다. 중반에 너무 어려워가지고요. 저 승부수를 던졌는데 거기서 그게 통한 것 같습니다. 아,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중앙에 끊어간 승부수요. 네, 정대상 구전 제가 이렇게 저도 이제 프로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봐왔던 대국 중에서 오늘 바둑이 가장 본인이 진지하게 두신 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초반에 뭐 굉장히 생각도 많이 하고 평소와는 조금 다른 이 자세로 좀 임하신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나이를 먹다 보니까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생각하게 됩니다. 빨리 못 두고. 네, 두번 오늘 생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중한 마음 자세로 귀중한 1승을 거두셨는데요. 앞으로도 지금 중요한 승부가 남아 있잖아요. 이제 상주국감과 플레이오프를 펼치는데 각오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네, 뭐 이제 뭐더 물러설 때도 없고 열심히 계속 이기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예, 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주시고요. 앞으로도 좋은 활동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선수들 만나봤는데, 사실 선우욱 선수의 1패가 좀 많이 아팠을 텐데, 2, 3장의 수훈 정말 대단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글쎄요, 뭐 정대상 선수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수가 빨리 안 보여서 네. 각오를 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인터뷰를 했는데 평소 시니어 리그 할때 빨리 두셨거든요. 네. 오늘만 그러지 않으신 걸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경기를 예고해 드리겠습니다. 네, 김종수 선수가 1승을 거뒀지만 2국, 3국을 좀 연이어 패배하는 바람에 영암 월출산은 플레이오프 진출이 무산이 네, 됐는데요. 그렇습니다. 서울 사이버로는 마지막 라운드부터 지금 뭔가 흐름이 상당히 좋게 지금 흘러가고 있네요. 네, 이렇게 되면 플레이오프가 더욱 기대가 되죠. 지금 아직 오더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 지명끼리만 보면 어떤 승부 예상해 볼수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 오더가 나와야 하겠고요. 일단 네. 서봉수 선수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 각 팀의 이제 뭐 일지명 선수들은 거의 뭐 이겨줘야 될것 같고요. 맞대결이 또 어떻게 벌어지느냐. 일단 오더가 나와야지 거기에 대해서 평이 좀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정규리그와 또 플레이오프는 다른 점이 3국을 나중에 시작을 한다는 점이잖아요. 그렇죠. 오더 일단 순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고요. 3장에 나오는 선수의 네. 어떤 이 담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대1에서 사실 굉장히 떨리거든요. 그렇죠. 오늘도 뭐두 선수 초반에 상당히 좀 떠는 모습이 보일 네. 정도였는데, 아, 그 떨림, 그런 부분을 이제 헤쳐나가는 힘, 어떤 선수가 더 강한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사이버오로와 상주국감의 플레이오프는 11월 9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전 11시 함께 해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